저번에 이제 아이인 주식기한테 뭐 여러 가지를 먹이자. 아산백호와 총룡이 되기 전 병태의 느낌. 이제 제가 그 누구냐? 하여튼 이쁘장한 거 싸움 잘하는 여자 있죠? 제가 이름을 아 이선빈! 약간 이선빈 씨의 마음을 담아 약간 우리 병태를 보는 듯이 제가 남자니까 모성애는 아니고 부성애? 그래서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말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면 저런 사육장에 이제 야생처럼 꾸며놓고 사육장에 넣으면 사실 못 꺼내요. 청소할 때 빼고 막 구조물 다 드러내고 굴러 막 도망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쟤 말고 한 놈이 있는 우선 걔한테 제가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짜란! 약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쌀하고 현미 요거는 저번에 주식기 딸기 먹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방치됐었던 그 사육장인데 요기 거를 빼내고 약간 밭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쥐가 촬영되고 난 다음에 별 뭐 안에서 지내고 이러는 게 아니어서 청소를 별도로 안 하고 그냥 연달아서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원래 사육장 청소하려고 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. 진짜 짜증나는데 여기다가 그때 그 금색 모래를 더 넣어둘 거예요. 여기다가 뭘 넣지? 그래도 좀 꾸며야 될 거 아니야, 그죠? 요때 항상 대나무 닮은 놈 얘를 그냥 여기다 박아줄게요. 씹는 게 아니라 미관상 뭐 보기 좋게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흙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죠? 자, 요렇게 했으면 돌조가리 몇 개 좀 넣어주고 정면에서 보신다면 오케이 한 개도 티가 안 나죠? 자, 요렇게 조금 간단하게 끝내주고 여기다가 이제 고를 팔 거예요.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갈아주거든. 밭이란 게 요렇게 해요. 일단 여기 밭에 고리 있고 삽 하나 박아놓고 나무 완벽한데? 이 정도면 좀 괜찮아. 아, 이렇게 그냥 할까? 아, 쌀을 그냥 이렇게 할까요? 쌀을 두 라인. 현미를 두 라인.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완성입니다. 그렇게 주식기를 넣어주면 이곳에 적응할 때까지 저기 짱박히기. 에헤이, 조졌네 이거.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새끼 사람 낚는 게 취미인 놈이다. 그렇게 또다시 저기로 들어가서 빨리 나와라, 안 나오면 죽는다. 내 노래의 응답.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현미 한 톨을 먹었다. 그 뒤로는 갑자기 나무 뿌리 먹기. 이 새끼들이 뿌리를 아작내니까 식물이 죽는 거였음. 그 뒤로 또 한참을 짱박혀 있다가 이번엔 현미 냄새만 맡고 가버린다. 망할 놈. 그래서 나는 그냥 구조물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. 그렇게 구조물을 빼고 지켜본다. 나가 이 새끼야. 이제는 숨을 곳 따윈 없다. 이 망할 쥐식기. 하지만 숨을 곳 따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 굴도라이 쥐식기는 그렇게 굴을 파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쌀을 처먹는다. 사실 먹는 건지 냄새를 맡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새끼는 쌀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. 현미 근처에는 가지도 않음.
그렇게 배빵빵한 놈은 오늘 또 이 새끼 또 자네. 잠을 잔다. 잠만 보 같은 이 망할 놈. 뭘 먹이면 좀 환장하고 먹을지. 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